그러면 얼마 정도 좀 모아놨어요 현재까지? 지금 제 계좌에 있습니다. 와이프분도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맑았습니다. 저도 드디어 끝자락 38선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새해부터 맞이할 어떤 카푸어가 등장을 할 것이냐, 이 새해에는 또 어떤 강력한 분이 나오실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포르쉐, 아니 포르쉐도 카푸어가 있단 말이야? 포르쉐도 카푸어가 있어요. 포르쉐 카푸어는 또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새해부터 진짜 초강력 카푸어가 또 한 분 나오십니다. 대화를 나눠봤는데 가슴이 또 아련해지더라고요.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차는 이제 2011년식 포르쉐 카이엔. 2011년 당시만 해도요 카이엔 끌고 다니면요 진짜 이건 부자다 정도가 아니고 갑부다였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길거리에 외제차 돌아다니면 이건 부자들만 타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카이엔이 나타났다! 하면 저 재벌집 아들 아닌가? 저를 볼 때가 아니죠. 자, 우리 또 간지나는 카푸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한번 치시죠. 우와, 열정남이에요? 아, 그래도 오늘 날씨 엄청 추운데? 아, 평소에도 근데 패딩을 잘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평소에 좀 벗고 다녀요? 네. 아, 왜 열이 많아요? 네, 몸에 좀 체온이 높아요. 아,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레깅스까지 입고 왔거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경기도 시흥 살고 있고요. 나이 29이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덮밥집 배달 전문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잠깐만. 회사도 다녀, 덮밥집도 다녀. 네. 어, 근데 카푸어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 사연이 좀 궁금하긴 한데 왜 2011년식 포르쉐를 산 거예요? 당연히 이제 카푸어는 네.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네. 대출 한도 나오는 데서 차를 삽니다. 풀 할부? 네, 당연히 60개월 할부 넣었죠. 산납금 제로? 네. 아, 이전비까지 할부 넣었습니다. 이전비까지 다 넣어서? 네. 그러면은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요거 차값 3,000에 이것도 해서 네. 한 3,300 들었습니다. 네. 몇만 키로 탄 거야? 15만 키로 탔어. 아, 15만 키로 탄 거. 네. 3,300. 여러분 3천만 원대 있으면 15만 키로 탄 카이엔을 탈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포르쉐 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차 모르는 애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최신형인지 구형인지 몰라요. 근데 가격을 말해도 믿질 않더라고요. 아, 네, 저는 다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죠. 아,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네. 우리처럼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저 구형인데 전전 모델인데 전 모델인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포르쉐다 저 오빠 뭐야? 어머,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바로. 맞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은 이 차를 월 납입금이 얼마예요? 월 납입금은 이제 3천만 원 60개월 넣으면은 네. 70만 원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수리도 세게 했다면서요? 아, 차 뽑자마자 네. 이제 흑백이 좀 문제 생겨서 네. 전고등 뜨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액추에이터랑 몇 개 갈았는데 거의 1천만 원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1천만 원 또 나오고? 네. 이야, 이거 대단한데? 그러면은 거의 차에만 일단 월 한 100 정도 나가네요? 네. 네. 수리비로 이렇게 쓴 거는 저기 와이프는 몰라요. 아, 와이프도 몰라요? 네.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디젤인데도 20-30만 원 씁니다. 한 달에 20-30만 원? 네. 그럼 29살이잖아요. 네. 요것만 해도 벌써 한 120 정도라고 치고. 네.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험료는 제가 아직 30이 안 돼서 네. 그냥 자차 빼고 넣어도 3-400만 원 나옵니다. 월 얼마씩 내요, 보험료? 보험료는 이것도 12개월 할부로 네. 4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480이네, 거의? 네. 보험료가 이렇게 써요? 사고 낸 적도 없는데, 그래도 네. 제 나이대 치고는 네. 되게 싸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2011년식 15만 키로 탄 카이엔을 유지하는 데만도 월 나가는 게 170만 원이네 거의. 네. 160에서 170만 원이 나갑니다 일단. 자, 그럼 근데 하루에 투잡을 뛰는데 네. 이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아, 당연히 이제 저는 결혼도 했고 네. 애도 있으니까 이제 아, 애도 있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나가는 비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생의 할부라서 네. 가게도 할부, 차도 할부, 보험료도 할부. 아, 다 할부? 조만간 기름도 할부로 넣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회사랑 가게랑 해가지고 거기까지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이따가 한 번 더 이제 또 인터뷰를 나눠보면서 와, 이거 도대체 왜 카푸어인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차 설명을 뭐 크게 할 게 없는 게 중고로밖에 살 수 없는 차라서. 근데 솔직히 일단 앞모습은 지금 차랑 크게 차이 없지 않아요? 맞죠. 지금 차랑 거의 똑같은데 라이트나 이런 게 좀 바뀌죠. 네. 신형을 옆에 갖다 놓으면은 와, 차이가 나는구나 아는데, 만약에 이 차 오자마자 우리 그냥 송피디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 이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11년 된 차인데 이게 바로 포르쉐죠. 결혼 11년을 해도 질리는데 이 차는 질리지가 않아. 옛날 거에도 전면 부분만은 진짜 많이 변하지 않아서 되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산 것 같아요. 네. 3,000대면은 뭐 차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중고차는 잘 샀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부터 계속 아마 고장나면 이제 사비로 다 고쳐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사설 수리로 들어가는 거죠. 센터는 못 들어가요 이 차는. 네. 앞으로 수리비 걱정 안 돼요? 아, 수리비는 원래
걱정하고 사는 거죠, 중고차는. 아, 그쵸. 중고차는 네. 그렇게 사는 거죠. 싸게 사는 대신. 네. 마인드가 좀 다른데요, 새해부터? 그래도 이거 디젤 모델이라서 연비는 좀 잘 나오지 않아요? 출퇴근 주행하면은 네. 5호 나옵니다. 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밀리니까 저는 공단 쪽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아, 출퇴근 길에는 한 5km 정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10은 넘게 나오고요. 고속도로 타면은 15에서 12 정도 사이로 나옵니다. 야, 이거 가솔린으로 사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솔린으로 살 생각을 못 했죠. 아, 그쵸. 야, 너무 옛날스럽진 않다. 이게 휠에 옵션 넣은 휠이라서 네. 뭉뚝한 그런 무옵션 휠보다는 낫죠. S보다도 더 이쁜 것 같은데요, 휠은? 아, 그거는... 진짜 이 카이엔이 아빠들의 로망이었거든요, 옛날에. 와, 베이지! 잘 골랐네. 알죠? 2011년도에는 이 포르쉐에서 딱 이렇게 내렸잖아요. 갑부의 아들들만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사업 성공한. 이때 당시에 아, 집을 사고 땅을 샀어야 되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뭐 했나? 부영 실내인데 아직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어요, 이쪽에. 아, 이거 좀 앤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핸들 진동이 좀 강력하긴 하네요. 아, 그러면 일단은 투잡을 뛴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몇 시간 일이래요?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은 네.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입니다. 일부러 더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는 얼마 벌어요? 회사에서는 한 달에 300 정도 받습니다. 네. 퇴근하면 바로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덮밥집으로? 네. 덮밥집에서는 중간에... 또 얼마 정도 남아요, 돈이? 딱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다 내고 300 정도 남았습니다. 보면은 두 개 합쳐서 한 600 정도 버시네. 어, 600 벌면은 네, 우리 세계에서는 911 사는데? 저도 온전히 다 나왔으면은 이 차가 911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또 네. 어디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나가요? 당연히 이제 가게도 풀 할부고. 아, 풀 차도? 대출? 네. 아, 그럼 가게 그 풀 대출비는 얼마씩 나가요? 한 달에 200만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리금까지 같이? 네. 집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집은 풀 대출 받은 전세집입니다. 아, 그렇지. 그건 또 뭐 이자만 내면 그래도 일단 뭐 버틸 수 있으니까. 뭐 부모님이 또 잘 살거나. 부모님이 잘 살았으면은 전세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아, 그래요? 네. 자료 빠바바밤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 한번 봐주시고. 월 차와 그 가게 대출비랑 이런 걸 해서 한 400 정도 썼더라고요. 네. 그럼 남는 게 한 200 정도 남잖아요. 네. 200 정도 남는 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200 정도 남는 걸로 이제 저희 부부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좀 줄이고 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지금 너무 빡세게 살잖아요. 네. 좀만 여유 있게 사는 게 괜찮지 않아요? 지금 많이 모아놔야지 네. 나중에 좋은 아, 차로 가죠. 저축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니요. 아이고, 왜 또? 저축은 왜 안 해요, 또? 늘 카푸어딜 하는 얘기지만 네. 나중에 더 벌면 된다라는 마인드. 아, 지금 그... 돈이 안 남나요? 네, 안 남아요. 생활비까지 해서 그렇구나. 네. 총각 카푸어와 유부 카푸어는 조금 기준이 달라요. 200이면 생활비 할 때 진짜 좀 아껴 써야 되거든요, 사실 집에서. 네. 아, 그럼 이 차 말고 경차 이런 걸 탔어야죠. 근데 그러면은 와이프가 배가 부르면은 네. 탈 수가 없어. 아니, 그보다 좀, 하여튼 좀 싼 거. 이 차도 중고로 3천에 샀습니다. 어, 그래도 또 뭔가 포르쉐에 또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죠. 아, 그래요? 원래 펠리쉐이드랑 비교하다 산 차니까. 네. 포르쉐가 훨씬 낫죠. 아, 그럼 밤 12시 퇴근해도. 네. 막 지쳐 쓰러질 것 같아, 막. 네. 아, 하루 종일 미치겠어 하다 얘를 딱 보면, 어, 내 첫 번째 자식, 막 이러면서 타는 거예요? 아, 당연히 제 첫 번째 자식이 맞죠. 아, 둘째. 이제... 둘째는 지금 임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다가 혼자. 회사랑 가게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와이프가 임신한 걸 몰랐고 이제 와이프가 제가 회사 가는 동안 덮밥집을 운영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는데 네, 네. 이제 그 다음날 가게 보면서 네. 조리법을 그 배우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입덧을 하더라고요. 아, 갑자기요? 네. 임신한 걸 몰랐어요? 네,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그냥 불타는 사랑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일도 그렇게 늦게 끊어 밤 10시 들어와서 에너지가 또 다시 부활하고? 아, 뒷모습에서 이제 구형티가 확 납니다. 이제 요즘같은 한줄 라인에 여기다가 어떻게 줄 하나 다시죠? 불빛나게. 아, 그러기엔 너무 빈티나고 네. 그냥 저는 산타페처럼 타겠습니다. 아. 야, 트렁크. 어, 고급진데요 여기? 앞뒤 차보다 트렁크가 더 이쁜데요? 그래요? 네. 트렁크가 더 이쁜데? 하루에 16시간 또 일하시잖아요. 체력적으로는 안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싶다고 하지만? 체력적으로 이미 좀 힘들다고 저는 머리로는 못 느끼는데 네. 몸이 느끼는지 네. 요즘 좀 병이 잔병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잔병치레요? 네. 어, 뭐 어떤 병 또 걸렸어요? 뭐 얼마 전 식은땀이 막 나서 가니까 이제 당뇨 왔더라고요. 아, 네.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 하지만 또 좋은 차는 또 타고 싶지. 또 이 차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려면 또 많이 벌어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잔병 걸려서 운전하다가 어 이렇게 딱 주사 혼자 딱 꽂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게 근데 네.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복이죠. 네. 하, 못 말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채널에 나왔지. 그렇죠. 사람이 감사한 게
옛날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진짜 최신형 디자인. 색깔이 이렇게 좀 살짝 이제 좀 살짝 그런 느낌 아시죠? 바로 앞에 서 있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좀 느낌이 드네요. 도시락이 이렇게 빼는 그 손잡이가 없어요. 역대 최강의 도시락이 나왔어요. 인절미 가운데를 누가 파먹었네. 하여튼 여태껏 제가 봤던 도시락 중에 거의 1위 아닌가 이 정도면은. 저 가운데 버튼들은 우리가 최근에 그 산타페 리뷰했었던 것처럼 참 옛날 자들은 버튼을 참 좋아했네. 야 이거 키는 진짜 뭐 요즘 건지 옛날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내가 옷이 오늘 입고 온 게 보세야. 이렇게 하면 명품 옷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떤 뭐 메이커가 필요가 있어요? 샤넬 필요 있어요? 루이비통 필요 있냐고? 포르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명품 옷이지? 이런 건 안 다니죠? 그렇죠. 옛날 우리 아빠들 이런 데 이러고 다니죠. 여기다 딱 해가지고 어때요? 괜찮아요? 되게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수동으로 한번 이렇게 시동을 딱 걸고 와 여기 화면이 보시면은 거의 요즘 핸드폰급이네. 아 이거 진짜 추억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내비가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야 그리고 이게 통풍 시트도 있네요. 와 이 시대 때는 진짜 최고의 옵션이었는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포르쉐도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요 승차감이 GV80이랑 똑같네요. 핸들이랑 차체 무거움은 당연히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 차가. 근데 이 승차감만은 방식 놓을 때 똑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데 GV80과 카이엔은 같다. 아 그럼 거의 지금 뭐 취미생활 이런 건 뭐 어떤 거 하세요? 취미생활은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요. 출퇴근할 때 드라이브? 네. 뭐 친구들은요? 친구들은 당연히 만날 시간이 없죠. 거의 지출이 없어요? 지출이 없죠. 술 원래 안 하고요. 네. 담배도 안 피웁니다. 너 29이면 그래도 조금 아직은 좀 전 놀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도 일찍 하셨고 그죠? 아이까지 이제 임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겠네. 근데 젊어서 좀 열심히 해놓으면은 나중에 조금 편한다는 말을 저는 듣기 때문에 네네 별로 힘들진 않아요. 아 젊어서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차에 쏟아붓자. 3000cc 디젤이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2000cc보다는 또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대신 밟았을 때 꾹 나가는 힘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카이엔을 타고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장점은 뭐가 있어요? 장점은 이제 승차감. 저는 근데 네. 그 전에 이 차보다 승차감이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네. 그렇죠. 경험의 차이죠.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승차감 좋다. 네. 그다음 하차감도 좋다. 하차감도 좋다. 네. 오케이. 그리고 내장이 진짜 이뻐요. 제가 봤을 때는 브라운 시트도 이쁘고. 네, 네. 옵션도 제가 필요한 옵션은 다 갖추고 있고요. 어때요? 그럼 단점은 또 뭐가 있어요? 단점은 겨울에 이제 시동 걸면은 네. 이제 냉간 시동에서 네. 차가 힘들어하죠. 아 그럼 지금 저축은 하나도 못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좀 모아놨어요 현재까지? 지금 제 계좌에는 50만 원 있습니다. 한 50만 원이요? 네. 이거 그 와이프분도 알아요? 알고 있죠. 아 알고 있어요? 네. 이거 다행이네요. 모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결론적인 좀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가요? 낡았지만 전셋집도 있고, 네. 포르쉐도 있고, 아. 그리고 이쁜 와이프도 있고. 마인드 대박이다. 배 안에 아기도 있으니까. 네. 다 이제 다 가졌죠. 다 가졌네 진짜. 네. 집 있고 차 있고 아기 가졌고 그죠? 네. 야, 다 가졌네요 진짜. 아 오늘 이렇게 운전까지 마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네. 차를 위해 너무 열심히 사는 청년이자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너무 악플은 달아주지 마세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포르쉐를 사랑하기도 하는데 가족도 사랑. 뭘 더 사랑해요? 포르쉐 가족 중에 가족을 더 사랑하죠. 아 그래요? 네. 포르쉐 신형이랑 가족. 아 근데 덮밥집은 그거 뭐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시흥? 네. 아 그쪽에 가면 그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름 한번 하세요. 네. 핵밥 시흥 신천점입니다. 핵밥? 네. 아 핵이 들어있답니다. 무슨 얘기? 핵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핵 맛있다? 네. 아 거기 사시는 분들 한번 많이 시켜주시고. 그래서 촬영 언제 끝나요 이거? 촬영이요? 왜요? 이제 제가 오픈하러 가야 돼요. 아 오픈하러 가야 된다고요? 주말에는 제가 알바 안 되니까. 아 오늘 일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아 나 휴무가 없구나 아예. 네. 하루도 없어요 휴무가? 네. 구독자분들이 오늘 이걸 채워줄 거예요. 핵밥 많이 또 주문 좀 해주세요. 메모로 써주시면은 제가 튀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네, 빨리 청사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한 푼 또 더 보셔야지. 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